4촌 이내로 사시죠? 4촌 이내. 4촌 포함인데 4촌 이내. 4촌, 5촌 탈락, 6촌 탈락. 그 안에서 갑작스러운 상황, 사건 들어. 내가 어떤 일이 생기냐? 갑자기 아프나요? 갑자기 뭐 어떻게 신변에 위험이 생기나요도 있는데 갑자기 바꾼데 뭘. 안녕하세요. 쌍문동 애기선녀입니다. 여러분.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네. 25년에 네. 대운이 들어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. 네. 이분들 지금쯤 이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쯤 이제 막 겪는 이런 현상들이 뭐가 있을까?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이라 하면 한 번쯤은 봐봤을 것 같아요. 대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징조. 네. 이런 비슷한 카테고리의 영상이 뭐 다양하게 한 번쯤은 접해보시지 않았을까. 그래서 예전이었으면 모르시겠지만 요즘 분들 똑똑하셔요. 많은 걸 아시기 때문에 뭐 갑자기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, 갑자기 막 갑작스러운 일이 생긴다, 뭐 한다 등등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근데 우리의 주제는 25년이잖아요 네. 그 얘기도 다 맞지만 맨날 안 좋은 사람들한테 맨날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보다는 야, 잘 될라 그러나 보지. 액대맨나 부지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뭔가 이 희망의 메시지 또한 있지 않나? 근데 또 반은 그게 맞아. 근데 반은 야, 나 맨날 힘들었는데? 이런 얘기에 또 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25년 기준으로만 잠깐만 얘기를 드릴게요. 네. 네가 뭘 알아? 이러면 신뢰성이 없으면 나가주세요. 아, 나가주세요. 나가주세요. 그냥 저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세상 돌아가는 운의 흐름을 볼 때 많이 느껴지는 현상들이 있어요. 사회 현상들. 그런 걸 이제 보고 제가 이제 하반기 정도가 돼서 구군이라는 걸 치잖아요.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25년에 이 사람들한테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정말 액대 마셨어요. 정말 잘 되려 그러세요. 정말 운이 지나가는 흐름에 상황상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드리는 디테일한 걸 알려드릴게요. 오.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밑밥을 많이 깔았어요. 그냥 어설픈 이런 통박으로 말고 디테일. 디테일. 잠깐 거기까지 보셔야 돼요. 내 배우자 포함입니다. 네. 8촌까지는 해당 안 돼요. 그리고 내 형제나. 형제? 내 형제? 2촌까지네요? 2촌? 근데 내 부모! 4촌 이내로 사시죠? 4촌 이내. 4촌 포함인데 4촌 이내. 4촌, 5촌 탈락, 6촌 탈락. 그 안에서 갑작스러운 상황, 사건 들어. 내가 어떤 일이 생기냐? 갑자기 아프나요? 갑자기 뭐 어떻게 신변에 위험이 생기나요도 있는데 갑자기 바꾼데 뭘. 일이 이건데 갑자기 이걸 바꾼대. 이사 안 가도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막 간대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납득이 갈 만한 이유자 집중이 나가래. 우리 이제 만기가 돼서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안 가도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굳이 간다네. 뭐 업종을 갑자기 바꾼다네. 갑자기 뭐 희한하네. 이제 옆이 먼저 들썩일 거야. 내가 들썩이는 거 아닙니다. 25년은 내가 나쁜 일 생겼어, 차 사고 났어, 야 내년에 액대 말라고, 해당 아니에요. 내 주변이 먼저 들썩입니다. 연락 안 하고 지내시고 가깝게 안 지내시고 사이가 안 좋으셔도 사촌 이내 여기가 살짝 들썩여요. 네. 그러면 당연히 들썩이면 어수선함은 오거든요. 네. 근데 그리고 나면 내가 들썩이게 돼 있어요. 그거의 순서의 현상을 한번 잘 봐보세요. 네네네. 지금 두 분 다 머릿속으로 지금 막 만들어내고 있으실 수 있어요. 아니요, 막 이렇게 진짜입니다.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네.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얘기가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지만 25년 지나가서 끝물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시면 선녀님 진짜 그때 그랬어요. 근데 이게 점이 간혹 어떤 점이 있냐면 그때 닥쳐봐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 말은 지금 어떤 사람들한테 잉?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앵스 소리야?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겪어보시면은 아마 이거 맞아 떨어지실 겁니다. 옆이 먼저 들썩이실 거예요. 들썩인다의 표현에 네. 뭐 이렇게 출산도 포함되나요? 그렇죠. 출산도 포함이시긴 해요. 근데 이제 그렇죠. 근데 이제 출산보다 제가 조금 더 많은 확률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예상이 없는 이동과 변화의 들썩임이에요. 그러면 당연히 나쁜 일이 따라오는 것도 있고 갑작스러운 급한 거 막 따라올 거예요. 막 경사, 결혼 요것도 해당은 될 순 있지만
많은 주가 되는 얘기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그 맥락이 될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결혼이 9년 만났으니까 야 걔네 할때 됐지 이러면 아닌데 한달 만에 갑자기 안 되게 뭐 이러면 여기 또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항상 우리 말하는 케바케가 있겠지만 진짜 왜 뜬금포 떨어지는 얘기들 예상하고 계획하고 원래 하려고 했던 거를 진행하는 계획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뜬금 뜬금 갑작스러움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. 갑작스러움. 갑작스럽다의 또 대표적인 게 죽음도 있잖아요. 네, 그거 사실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있습니다. 그리고 멀쩡하신 분인데 건강검진에 뜬금없이 여기가 병이 있대. 너무 멀쩡하셔.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실 거예요. 단 내가 일을 무언가 준비하려고 할 때예요. 내가 나도 들썩이고 있는 거네요. 그쵸? 내가 일을 준비를 하고 준비를 있어요. 하려고 하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뭐한 거는 아직 없어. 근데 옆 사람이 먼저 그러는 요 분들한테는 운의 흐름이 따라주는 거야. 근데 난 만년회사원인데? 야, 근데 우리 엄마가 아빠가 이거 대운의 징조래? 아니야. 예를 들어 뭘 다른 새로운 거에 내 발전을 위해 준비를 하신다거나 무언가를 놔두 계획이라는 게 있으실 때 사람은 이 운도 대운이라고 받아들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은 갑자기 그 사람한테 복권 당첨되지 않고서는 어떤 게 대운이라고 하겠어요? 이 얘기가 의미심장하게 아리송하잖아요. 25년에 아마 이 초코님들 아마 그걸 느끼시는 분들은 역주행하셔서 다시 오셔가지고 제발 좀 댓글 남겨주세요. 이게 리서치가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제가 여러분들 리서치에 막 모집한다고 했잖아요. 리서치에 신뢰도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걸 좀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소식지도 발간해야 되지, 개정판도 발간해야 되지, 저승 소식지도 내야 되지. 이게 다 신뢰를 반탁으로 하니 꼭 지금은 아리송하시다 그래도 25년 돼서 꼭 보셨으면 떠올리셔가지고 한 번쯤은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.